아, 한국인인가요? 제목. 한국어로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한철호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는 다루는 게 이제 정보에 대한 것인데, 정보를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전송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정보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정보가 있겠죠. 말.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 이제 비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이론은 이제 신원이라는 사람이 한 50년 이상 전에 연구를 한 논문에서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널 커패시티 뭐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그 이론적인 한계치를 계산한 논문입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60년 정도 그걸 커패시티라고 부르는데, 측변지 그 커패시티가 아니라 커패시티인데, 커패시티를 어프로칭한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커패시티에 거의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인데, 커패시티 어프로칭 코드가 90년대 이맘쯤에서 터보 코드, UPC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런 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N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론적으로 얘가 캐패시티에 수렴한다 라는 성질이 알려진 코드는 없었는데, 한 2008년쯤 들어와서 그런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실제로, 뭐,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유한한 길이에서는 캐패시티에 물론 이렇게 근접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디코딩하는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이론에 문제가 풀렸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시큐리티 관련된 문제가 또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할 분야는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소스 코딩이나 여기 나오는 게 다른 어떤 이론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많이 접하신 거는 그냥 여기에서 쓴 정보를 계량하는 방법 정도만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접하셨을 것 같고, 그런 정보를 계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코딩 티어리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데, 코딩 티어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서셋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딩 티어리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릴 거지. 밑에 뭐 잘 안 보이는 글자로 이것저것 써놨는데, 나중에 자료가 공유가 되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게 되게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드릴게요. Statistical Inferenc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ryptography, Neurobiology, The evolution and function of model circles, model selection in psychology, thermal physics, quantum computing, linguistics, pattern recognition, and other forms of data analysis.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 있는데, 물리, 뭐, 화학, 생물, 또 공학, 수학, 다양한 분야가 다 연관이 있는 되게
영향력이 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 티어리에 이제 보통은 두 개 정도를 크게 얘기합니다. 소스 코딩.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을 주로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크립토그래픽 코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소스 코딩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뭐 소스 코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R집 같이 G파일 압축을 하잖아요. 그런 압축에 관련된 연구 분야입니다. 그 연구 분야가 라슬리스 코딩과 라스 코딩이 있는데 라슬리스 코딩은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했을 때 데이터가 완전히 정확히 그대로 복원되는 게 라슬리스 코딩이죠. 말 그대로. 라스 코딩이라는 거는 인코딩 하고 나서 디코딩을 했을 때 데이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달라져 있는데 큰 문제 없이 뭐 좀 비슷하게. 그럼 이렇게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면 훨씬 압축률을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입니다. 러슬리스 코딩과 라스 코딩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러슬리스 코딩은 이제 G파일에서 쓰는 게 되고 라스 코딩은 JPEG 이미지 파일이랑 MP3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코딩을 쓰고 MP3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생물학적인 특성까지 반영을 해서 되게 로스가 많이 일어나는 실제로는 근데 사람이 듣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코딩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 휴대폰을 쓰는데 그런 소스 코딩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적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 저장을 한다 그러면 폴더에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채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는데 뭐 옛날에 공자인가 누가 얘기했지 스님인가 그러면 얘기하면 내 마음에 있는 소리랑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소리랑 무조건 다르다 터뜨릴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호를 전달하면은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채널 자체가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항상 노이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서 항상 노이즈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어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채널 코딩입니다. 비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8만 비트 뭐 보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만 비트가 날아가면 뭐 그거는 못 쓰는 거고 거기서 10개 정도가 오류가 났다 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쓰고 요새 이게 통신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통신 말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써요. 반도체도 예전에는 레벨이 온오프에서 바이너리 레벨만 있었는데 요새는 셀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레벨이 4개의 레벨을 쓰기도 하고 8개의 레벨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TLC, MLC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SSD 같은 데서나 그래서 멀티레벨 셀 같은 걸 쓰면서 그 볼티지는 예전에 쓰던 대로 쓰는데 오류가 살짝만 나도 예전엔 바이너리로 해서 이런 거예요. 예전 원래는 이만큼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레벨이 좀 떨어져도 아니 여기서 좀 올라가도 충분히 구분할 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얘를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좀 떨어지면 거의 이쪽이랑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러가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서 채널 코딩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이거는 통신의 개념 아니잖아요. 저장하는 개념인데 메모리 하드디스크니까 SSD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에러가 발생을 하고 발생이 되고 그때 에러를 수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채널 코딩이라서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쪽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크립토그래픽 코딩인데 이 부분은 안 다뤄져 있는 책도 책 중에 인포메이션 띠를 다룬 책 중에 안 다루는
보안 문제죠. 누가 도청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내가 보낸 정보를 봐도 모르게 코딩이 안 되게 하는 코딩 방법이에요. 이러한 것도 인포메이션 티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을 계량하는 방법 메저 퀀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resolution of uncertainty인데 우리가 uncertainty라는 말은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저도 이제 물리화학 공부 안 하고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분자가 하나가 있을 때 내가 어디 어느 방에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러면은 uncertainty가 큰 거고 여기 방이 꽁꽁 막혀 있으면은 못 간다 그러면 확실히 이 방에 있는 게 맞으니까 uncertainty가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게 uncertainty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uncertainty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게 정보라는 거죠.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인포메이션 uncertainty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uncertainty의 감소량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 이제 uncertainty를 사실 매저하는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가 있는데 엔트로피 그다음 여러 개의 랜덤 베어리블에 대해서 조인트 엔트로피,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컬베어 라이블러리 다이버전스 혹은 디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 같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도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었는데 까먹어서 저도 다시 봤는데 위에 건 본 것 같은데 아래 건 못 본 것 같아요. 대학교 5년 배울 것 같은데 위에 것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온도가 있고 또 열을 외부랑 내부 사이에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열이 많이 들어오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방에 분자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열을 막 주면은 분자들이 정신없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더 uncertain한 상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엔트로피였는데 아래 건 잘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요. 어떤 상태가 있는 거죠. 되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상태가 몇 가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스핀, 전자의 스핀 이런 걸 얘기하면 업다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가 될지 그 확률. 그런 게 또 뭐 바이너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확률들을 말하는데 그 확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식대로 정답을 앞에 뭐 상수가 있긴 한데 잘 보면은 LNP의 평균에 마이너스를 취한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LNP의 평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LNP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스테이트도 있을 거고 자주 일어나는 스테이트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스테이트는 자주 일어날 거고 멀리 있는 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들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평균인 사람이 와서 뭐 내 점수 얼마다 이러면 별로 놀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놀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균이면 뭐 아 그래 너도 평균만큼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점수가 혼자 막 100점이 아니면 혼자 0점이 그러면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확률이 낮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를 지금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놀라운 정도의 평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전부 똑같은 50점, 전원이 다 50점이면은 아무런 놀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저 그런 건데 이 사람은 100점, 이 사람은 0점 막 이렇게 정신 없으면 엔트로피가 큰 거죠. 놀라게 아주 놀라게 그런 거예요. 또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사용하는 엔트로피가 아까 앞에서 말하는 마이크로스코픽 엔트로피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수만 없는 거죠. 사실 상수는 또 뭐 로그 밑 바꾸면은 뭐 얼마든지 바뀌는 거라 그게 뭐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같은 걸 사용하고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왜 0보다 크죠? 0보다 큰 거는 지금 이거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확률이 1보다 항상 작잖아요. 지금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가정하고 있어서 P가 항상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로그 1보다 역수니까 1보다 큰 값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큰 값을 평균하면은 양수죠. 그래서 uncertainty 이 엔트로피는 0보다 크거나 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래서 코인을 던진다 했을 때 앞면 뒷면 나올 확률 같은 거죠. 앞면 나올 확률을 예를 들어서 여기 X는 1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0일 때부터 1까지 쭉 이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인트 프로버블리티 디스트리뷰션 그냥 가져와서 거기 넣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죠? 조인트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재미있는 이제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그 조인트 엔트로피는 각각 따로의 엔트로피보다는 작아요. 같거나. 이걸, 아, 그리고 이퀄리티가 성립하는데, 언제 성립하느냐? X랑 Y가 인디펜던트 할 때 성립돼. 재밌는 이퀄리티인데,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들어서 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다 그려놨습니다. X랑 Y 셋 벤다이어그램처럼 그린 거죠. X랑 Y라는 랜덤 베어리블이 있는데 그 둘의 조인트 엔트로피는 저 다 꽉 친 면적 같은 거예요. 둘을 합치면 중복은 한 번만 되고 그런 면적 같은 건데 그러면은 집합이잖아요. 집합을 지금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랜덤 베리블 두 개 있는데 그 둘을 묶어서 어떻게 나올까 잘 불확실한 정도가 따로따로 던졌을 때 불확실한 정도가 생각해보면 묶었을 때 그 둘이 뭔가 상관이 있으면 불확실한 정도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랜덤 베리블 두 개가 있을 때 그 둘 뭔가가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이 있다. 그 사이에 무언가 있다. 또 비슷한 한 가지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한 가지인데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Y를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한 후에 X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Y를 관찰할 때 뭐 Y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평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들어가 있고 Y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한번 이 값을 계산해 주고 또 1일 때 계산해 주고 그걸 평균 PY, Y도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PY를 곱해서 이렇게 서메이션 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 px given y랑 py가 붙어서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블리티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컨디셔널 프로버블리티 정의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 엔트로피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걸 얘랑 묶으면은 앞에 있는 조인트 엔트로피가 나왔고 아래에 있는 py를 얘랑 묶으면 hy가 나오는데 hy 엔트로피 정의가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해되시나요? 정의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네. hy의 정의가 뭐죠?
처음이잖아요. 지금 PY 그래서 저런 식이 최종적으로 나와요. 우리 같기 때문에. 아, 그래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게 조인트 엔트로피에서 다른 하나의 엔트로피를 뺀 만큼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브라시미트하는 정도가 이만큼 있었는데 아까 저 광치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관찰을 했어요. 마이가 뻥 뚫렸어요, 지금. 사라지니까 남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죠. 아, 이 정도가 이제 브라시미트로 남는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걸 그냥 엔트로피다, 뭐 불확실한 정도다 계속 애매한 소리만 하면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사실 코딩 티어리 관점에서 이런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런 걸 보면 더 와닿는 조금만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이론에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핵심적인 아예 그러니까 엔트로피로부터 정의하는 건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커패시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를 할 때는 지금 mutual information over x and y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x and y라고 그러면 그 relation, 수학에서 얘기하는 relation이라는 거잖아요. equal sign 같은 게 relation인데, subset, 뭐, larger than, 뭐, equal, 뭐 이런 게 다 relation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relation 아니지만, 함수지만, 어쨌든 그 뭔가 방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x relative to y. 그 정의 자체는 방향이 실제로 있어요. 뭐냐면은 x라는 원래 엔트로피가 있는데 x에 원래 엔트로피가 있는데 y를 관찰했을 때 x에 불확실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y든 x든 뭐 지금 y를 얘기해보죠. y든 x든 관찰을 해서 y를 관찰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x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으면 그만큼 x 관점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아니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뭔가 아까 나온 게 뭐 컨디션 엔트로피잖아요. 그 줄어드는 양을 mutual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해요. 아, y를 관찰했을 때 x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캐낼 수 있는가. 이게 mutual information.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걸 또 정리하면 아래 같은 식이 돼요. 좀 깔끔하게 생겼는데, 그걸 조금 해석을 하면은, 말씀드리면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엔트로피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랑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서 하니까 뒤에 걸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재밌는 거는 이제 mutual information은 시메트릭하다라는 건데 밑에 식 보면 시메트릭하잖아요. x, y 순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지만 시메트릭한 성질이 있어서 아 우리가 y를 알 때 x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정도의 감소량과 x를 알 때 y에 대한 엔트로피의 감소량이 같다는 게 딱 공유되는 양이다. mutual information이다. 랜덤 베리어블은 시청 들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인덤비어력을 다 아시죠? 인덤비어력을 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와닿을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0101 쓰는데 그 0101이 다 랜덤비어력이에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상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 0이다 1이다 정해서 쓰겠지만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다 0이 0이 다 랜덤하게 보고 하는 거죠. 랜덤 비어리블이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뭐, 이름이 KL 다이버전스라고도 하고, KL 디스턴스라고도 하고, 릴러티브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KL 디스턴스라고 부를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만 뭐 아 되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디스턴스라는 용어를 쓸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에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그 둘이 떨어진 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와 B의 거리, B와 A의 거리 그랬을 때 다른 거예요. A와 B의 거리, B와 A의 거리라고 했을 때 다른 거 같죠.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은 from to 관계없이 똑같아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수학적으로 KL 디스턴스 여기서 KL 다이버전스는 디스턴스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렇게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라고 하면은 방향이 관계없이 같아야 되는데 아래에 써놨지만 그 둘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아니다. 디스턴스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디스턴스는 아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맥락이 있으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True Probability Distribution P가 있어요. 이 세 Underline Density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뭔가 추정하고 싶은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Distribution이 P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게 Q예요. 모델링을 하는 평균이랑 우리는 표준 편차만 알면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델링을 하겠죠. 그게 Q고 실제로 있는 게 P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KL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KL 다이버전스는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둘을 바꿔서 쓰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가 트루다, 하나는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쓰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는 P만 있고 여기는 P, Q 둘 다 있잖아요. 뭔가 P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긴 두 번 들어갔고 여기 까먹는 게 많아요. P는 한 번밖에 안 쓰였잖아요.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모델링한 로그 Q값 로그 Q에 대한 평균 근데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그 진짜 디스트리뷰션은 P이기 때문에 P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P로 평균을 내고 있잖아요. 로그 Q 여기는 참값이 로그 P를 P로 표현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엔트로피고 이게 진짜 엔트로피고 이게 잘못 나온 엔트로피죠. 잘못 나온 엔트로피 그 둘 차를 계산해요. 오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에스터먼트가 있으면 거기서 트루 밸류를 빼가지고 에러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잘못된 엔트로피와 진짜 엔트로피를 떼서 계산한 값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뭐 아래에 써 있는데, 일단 읽어보면, 진짜 디스트리뷰션 P가 주어졌을 때, 이제 압축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소스코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저거든요. 소스코딩을 벗어나지 않고서 이걸 쓴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요. 그냥 무조건 가져다 쓸 게 아니라 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얘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스코딩에서는 얘가 명확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건데, 만약에 우리가 압축을 하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배열 X를 압축을 하면,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할 길을 얘는 Q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어 라고 가정을 하고 압축을 해. 우리 진짜 P는 모르니까 Q로 압축을 했어.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 했으면은 좀 더 비트를 아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틀린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비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더 많이 들어가는 비트를 이 K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P를 알고 있으면 우리 압축한다 그러면 zip 파일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압축하면 뭐 1기가를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디스트리뷰션 잘 몰라요. 그러면은 100메가 하면 될 걸 200메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메가가 K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디션 비트라는 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네. 정보 이론에서의 엔트로피라는 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비트를 여기 할 땅에 불확실한 정도가 크면 비트 여력이 쌓여서 불확실한 정도가 없으면 정보 안 보내도 돼.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럼 비트 한 개도 전송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남자다 여자다는 뭐 어떻게 멀리서 와서 이름만 보고 예를 들어 맞춰야 된다, 남자다 여자다 맞춰야 되면 뭔가 정보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영어, 불어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비트가 하나 필요해요. 내 전화번호, 그러면 전화번호는 길잖아요. 010은 이제 거의 고정됐으니까 아직 나머지 8자리 정도가 불확실한 정도인 거죠. 8비트 그 엔트로피가 유니폼 디스트리뷰. 근데 제가 뭐 앞자리 3개 알려줬어요. 그럼 불확실한 정도가 줄어들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면 남는 5개가 컨디션 엔트로피이고. 그런 게 이제 K 다이버전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K 다이버전스랑 이제 퓨처 인포메이션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P 대신에 조인트 프로버빌티를 넣고 Q 대신에 그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곱을 넣으면 퓨처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K 다이버전스 이렇게 써있잖아요. 저 앞자리에 조인트를 넣고 위에도 똑같죠. 조인트를 넣고 밑에 따로 된 거.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요? X랑 Y의 확률 분포를 언제 곱하죠? 독립일 때 곱해서 뭘 해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곱하죠. 그러니까 얘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데, 잘못 가정하기를 독립이다 가정하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거.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고 얘가 진짜죠. 그쵸? 이거 가짜고 얘가 진짜인데, 거기에 대한 K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진짜 우리가 그 관련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잘 알았으면 훨씬 적은 비트를 써서 압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얘를 하필이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서 몇 비트를 날려먹었다, 이게 K의 다이버전스. 그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에요. X랑 Y. 두 개가 다른, 지금 비교하는 게 다릅니다. 얘는 K1 다이버전스에서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두 개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한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둘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상으로는 X랑 Y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와 인디펜던트를 비교한 게 아니라 S, Y 따로 두고, 아, Y를 봤을 때 우리가 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 같다는 거죠. 그 둘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저 앞에 네, mutual information, bias라고 합니다. 지금 엔트로피 위 그 로그 안에 분수에 위 것만 보면 그 엔트로피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헷갈리면 뭐 따로따로 계산을 하나씩 해서 더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하나씩이 있었죠. 여기 식도 있었죠. 두 개를 빼보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엔트로피랑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인덤비어 계열의 프락션의 정도, 그리고 어떤 관측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들이 달라지는지,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케이블 다이버전스는 합축에서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스 코딩에서. 넘어갈까요? 그럼 이제 얘기할 게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 소스 코딩은 압축하는 기술에 관련된 이론은 수학적인 이론이고, 소스 코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오차가 없는, 복원을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압축 방법입니다. 이것은 리스크 코딩이고, 라스 코딩은 레이 디스토션 티어리라고 부르는, 좀 어려워요. 로스리스 코딩보다는 어려워. 좀 어려운데 그 C 파일 만드는 것보다 C 파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소스 코딩은 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땐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모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 뭐 CPU 같은 시스템, 계산기 같은 거, 뭘 해서 내놓는 거예요. 뭐 정보도 가지고 있고. 컴퓨터 같은 건데, 걔가 뭘 내놓는데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그 선으로 나타났어요. 선으로 네. 소스가 있고, 소스 인코더가 있고, 소스 디코더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1년 전에 내가 있고 1년 후에 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짓고 가는 거지만 어떻게 저장을 하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저장하는 메시지고 코드워드는 저장된 상태 이제 압축을 해서 저장된 상태가 코드워드고 그 코드워드가 나중에 또 압축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린 메시지가 디코디드 메시지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스코딩이고 코드에서까지 이제 용어를 설명드리고 나서 재밌는 것들을 언급을 할게요. 소스코딩에서 쓰이는 코드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몇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테이블은 좀 더 보고 이 테이블 정말 안 보이네. 보여요? 모형 있는 거 테이블을 그린다는 아 테이블 말고 벤다이어그램 안 보여요? 아 벤다이어그램 안 보여요. 싱귤러 코드가 있고 다음에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가 있고 그리고 인스턴테이니어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이 좀 와닿나요? 싱귤러면은 뭐 한글로 어떤 말이에요? 단일하다. 싱글 하면 하나죠? 싱귤러는 뭔가요? 싱귤러 어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석책이든 뭐 그냥 생겨를 쓰면 없으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캥겨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싱귤러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진짜 이상하다 뭐 이상하냐 근데 원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게 이상하냐면 여러 가지 관점이니까 할 수 있지만 매트릭스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에서 예를 실수 진짜 실수 컴퓨터에서는 실수는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실수다 실수 제너레이션 해서 매트릭스 만들면 얘가 인버스가 존재할 확률은 1이에요 100%에요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안 벌어지는 거예요 또 뭔가 정의가 있는데 거의 안 벌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싱귤러가 있다는 건 진짜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싱귤러는 이상한 코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싱귤러가 뭐냐면 디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왜 안 되냐 1이 지금 메시지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아무튼 네 가지가 있어요 초중고대 학생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냐 고등학교나 대학교냐 이걸 만약에 이걸 나타낸다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경우는 다 0으로 인코딩 사용을 인코딩하면 우리가 뭐 아, 모르죠?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런 짓을 왜 해요? 이상한 거, 싱귤러 한 거예요 넌 싱귤러 하고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사람들 많은 집에 20명 정도 있어요 20명을 그냥 쫙 뿌려요 코드워드를 딱 붙여서 지금 뭐 1, 2, 3, 4 순서대로 나온다 치면은 0, 0, 1, 0, 0, 1, 1, 0 이렇게 쫙 붙여서 쓸 수 있겠죠.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보내줄 거 아니에요. 보내면은 이게 초중고대인지 뭐 초고대중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붙여서 보냈을 때 해독이 불가능한 게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지 않은 코드고 유니클리 디코더블 한 코드는 그걸 가지고 아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게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 초중고대 손으로 왔다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 와다하시는가요그 다음에 인스턴테이니어스 코드가 있는데 프리픽스 코드라고 불러요 프리픽스 인스턴테이니어스는 두 가지가 다 좀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프리픽스 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면 프리픽스가 이제 전치사? 전치사가 프리픽스인데 전치사가 아니라 접두어 네, 접두어 어떤 말 앞에 이런 영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두 글자가 접두어잖아요 프리픽스란 말이에요
프리픽스 코드라는 이 프리픽스가 어떤 코드워드 하나가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숫자 보이네. 여기는 세 번째 코드워드는 네 번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예요. 112와 앞에 들어갔죠. 프리픽스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아요. 그런 코드를 프리픽스 코드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아요. 인서테이니어스 하지 않은 코드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를 막 붙여놓으면은 얘를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그걸 몰라요. 이따가 아, 딱 봤으면 얘 초등학생, 얘 중학생, 얘 고등학생 바로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쫙 모아놓고 이걸 여기서 잘랐으면 말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면 좀 보다가 뒤에 갔는데 말이 안 맞네? 그럼 다시 또 자르고 해서 결국에 해낼 수는 있는데 헷갈리는 거죠. 어디서 끊어요? 근데 얘는 보자마자 1 몇 개냐만 보면 되잖아요. 얘는 딱 그렇게 해놓은 거죠. 0 바로 나면 1개 초 1이 한 개 나오고 쭉 보겠죠. 인풋이 들어오는 쪽 보겠죠. 1 보다가 두 개 봤는데 0 들어왔네. 그러면 고등학생이네. 1 하나 봤는데 0 들어오는 거 중학생이네. 딱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테이니어스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이해가 되셨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밴 대열은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제일 안에 있는 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인스턴테이니어스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바깥에 감싸고 있는 게 유니클리프가 높고 그 바깥에 논싱그룹 코드가 있는 거예요. 논싱그룹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코드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별의별 논들까지 포함한 코드를 만들고 있죠. 얘 소스 코드의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스 코딩을 하는 게 디코딩 되는 거는 돼야 되죠. 코딩은 당연히 최소한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는 돼야 써먹으려면 디코드가 안 되면 뭐 못 쓰니까 얘는 무조건 100% 맞춘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로슬리스 코드인 로슬리스 코드고 근데 이게 정확히 맞추는 걸 떠나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압축이니까 뭐 있는 그대로 보내면은 압축할 것도 없고 다 맞추겠죠. 근데 그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점이라고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게 크래프티 유니퀄리티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팀원 코드렉스라는데 크래프티 유니퀄리티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아까 초중고대에서 4명 했는데 4가지 신분을 얘기했는데 그걸 알파벳 사이즈가 4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파벳이 초중고대에서 4개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 사이즈가 사이즈 4개고 그 다음에 코드워드 레이스는 뭐 그 각각 알파벳마다 코드워드가 할당이 되겠죠.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1에 대해서 코드워드 길이가 하나, 얘 둘, 다 하나고, 하나고, 얘는 하나, 셋, 둘, 둘, 뭐, 여기는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있죠.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코드워드 랭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니퀄리티가 만들어지고, D가 앞에 예를 들면 4고, L은 아까 말씀드린 1, 2, 3, 3이죠. 1, 2, 3, 3. 1, 2, 3, 3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기 열어봐요. 또 하는데 4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은 아예 1 아예 아예 3 아예 3 계산 혹시 10초 만에 하실 수 있을지 얘가 4에
말씀드리게 말씀하세요. 저기서 영화 앨범에서 썼다고 영화 앨범에서 코드를 만들었다고 저기 20분이 그럼요? 영의 영제곱이 1이죠. 극한값이 영어 알죠? 아, 영어 알파벳? 영과 1이 아니라 저는 알파벳을 그냥 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크래프트 인퀄리티를 적용할 때 DL은 26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영과 1만 벗었을 때 네. 네. 우리가 나타낸 정보 자체 영어 알파벳 가지고 우리가 두 개만 나타낸다. 남자다 여자다만 나타내면 A, B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I의 가짓수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26에 뭐 마이너스 뭐 1제곱 하나로도 충분하죠. 뒤에 26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6에 마이너스 2제곱 하나 1보다 많이 적죠. 1보다 적죠.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코드 렌스에 있는 코드 렌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바운드를 제공하는 게 바로 크래프팅 퀄리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빠진 게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줄였을 때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인이퀄리티인데 이때 보시면 H가 나왔어요. H가 뭐예요? H가 뭐예요? H 많이 썼나요? H가 뭐예요? 지금 엔트로피.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인데 X의 엔트로피고 밑에 D라는 글자가 붙어있어요. 앞에서는 안 썼는데 왜 D가 있을까요? 그 로그를 막 썼는데 사실 로그는 밑이 있죠? 베이스가 있죠? 로그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했단 말이에요. H 밑에 D를 썼다는 거는 그 로그의 베이스가 D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인데 베이스를 D로 해서 나왔을 때 엔트로피 가 그게 그 D열이 알파벳 그러니까 아까 코드워드가 알파벳이라고 진짜 영어 알파벳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가짓수가 나타내냐 바이너리면 두 개로 나타내냐 그거가 그렇게 나타낼 때 코드워드의 기대값 길이의 기대값이 이러한 바운드를 이니퀄리티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A랑 엔트로피랑 거의 뭐 같은 거잖아요. 착해야 하나 차이. 한 비트, 바이너리면 비트. 알파벳이면 26개 중에 하나. 그거 한 개 더 쓴다는 거예요. 한 개 덜 쓰거나 한 개 적게 쓰거나. 정확히 한 개는 아니죠. 플러스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큼 차이 나지 않죠. 1보다 적은 양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HT가 뭔가 수직상 그리면 2층이 있어요.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니면 HT는 여기 있는 HT가 여기 있는 여기가 HT에 플러스 1일 텐데, 여기가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보다 살짝 큰 값, 살짝 큰 정수 값이 L, 정수는 아니지만, 좀
지나면 기대값이 말하자면 지금 이쯤이다. 이게 옵티멀 코드 연습이고, 그러니까 아까 엔트로피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불확실한 정도나 이런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래 뭐 크겠지 작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너리 랜덤 베어리브인데 확률이 똑같으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면 가운데가 꽤 크고 안 그러면 이렇게 연다, 이거는 뭐 그렇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엔트로피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엔트로피 옛날에 이걸 정의할 때도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딱 처음부터 정의 얘기했다. 우측 우변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오 얘가 그럴듯하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얘도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였는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딱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얘가 정말 코드를 이렇게 쓰구나,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좀 구체화가 됐죠. 근데 소스코딩에서 재밌는 건 옵티멀 코드가 일찍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제 옵티멀 코드라는 건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죠? 한국과 아니신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자과에서 보는 아무튼 옵티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픽스 코드고 인스턴테이니어스 코드인데, 얘는 옵티멀 코드 랭스를 가져요. 뭐 설명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드리면, 코드 워드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 고대까지 가면 대학원이 추가됐다고 치죠. 대학원이 추가됐고 초중 고대 대학원인데 그걸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가 다 어떻게 하냐. 일단 확률 분포를 우리가 조사를 해요. 초등학생이 100명 중에 25명, 중학생 25명 쭉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위에 써놨는데 툴 리스트업을 두 개를 뽑아요. 확률이 가장 낮은 애 두 개를 묶어서 얘는 좀 더 길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는 짧은 비트로 표현해야겠죠. 맨날 나오는 애 짧은 비트로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길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평균 길이. 잘 안 나오는 애는 얼마든지 길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보면 그만 안 해요. 자주 나오는 애들은 짧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애들은 잘 봐. 학교 대학원 누가 다녀. 그러면은 걔네들을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둘을 합쳤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엄청 3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0.25, 0.25, 0.25 그대로 됐어요. 그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을 가장 확률 낮은 0.2랑 0.25 얘네 둘이 지금 낮잖아요. 그 둘을 묶어요. 그러면 합치면 0.45죠. 0.45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개를 묶어요. 여기가. 이건 45가 제일 크고, 제일 자주 안 나오는 0.3, 0.25를 또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55가 됐어요. 둘밖에 안 남았죠. 둘은 묶어서 1이. 그러니까 이 한 칼럼당 서메이션을 하면은 다 1이 돼야 돼요. 계산하다 안 그러면은 잘못 계산한 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코드워드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잘 묶어줬는데, 그래서 위로 갈 때 갈라졌잖아요. 갈라질 때 위로 가면 0, 갈라질 때 밑으로 가면 1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해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왔잖아요.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렇게 왔어요.
01 쭉 그대로 왔죠. 01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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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요. 처음에 갈라지면서 1, 2, 두 번째 갈라지면서 0, 1, 0. 똑같은 방식으로 얘 마지막으로 해보면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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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 몇 번 갈라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졌잖아요. 코드워드 X는 3이 되고 0, 위로 갔으니까 또 0, 그다음 밑으로 갔으니까 1, 0, 0, 1. 이게 호프만 코드고,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그리면은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늘어나요. 뇌 자극을 여러 방면으로 주면 공부가 잘 되잖아요. 오감을 쓰라고 하는데 오감을 어떻게 다 쓰는지 0.5는 한 번 더 0.25랑 0.25는 AX 0.3은 또 갈라지죠. 0.3은 또 갈라져서 0.25
트리를 이용한 뭐, 트리 그리고 잘 보실 때 그 코드워드는 항상 리프에 있어요. 딸이 없는 거죠, 딸. 딸이 없는 로드가 있잖아요. 리프에 항상 코드워드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코드워드가 있으면은 프리픽스 코드가 아니에요. 그, 이 루트에 따라서 0, 1, 0이 이게 결정이 되는데 중간에 있었으면 그 겹친다는 얘기고 그게 다른 거에 프리픽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프리픽스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 프리픽스 코드는 항상 리프에 와야 돼요. 코드워드. 질문 있으신가요? TV가 좀 안 가서 보시는데. 4시 있어. 끝난 4시. 이럴 수가. 그러면 금방 뒤에. 이게 재밌는 거같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채널 코딩이 있는데. 채널 코딩은 우리가 지금 항상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 노이즈가 있는 채널 통하는 창구가 그 채널을 통과했을 때 정보가 왜곡이 되지만 그 왜곡하는 걸 극복해내고 제대로 정복하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리던던시를 넣는 거예요. 아까는 압축이니까 정보를 최대한 압축해서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건데 얘는 뭔가 리던던시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 걸 가 계속 얘기하면은 그 많은 정보를 보내면 한 번쯤 알아듣겠죠. 그렇죠? 아무리 의지가 심해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하면 좀 제대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리던던시 코드 레페티션 코드라고 그러는데 유창하게 부르지만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레페티션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아마 8바이트, 아니 1바이트짜리 정보 뭐 이런 거 저장을 할 때 해밍 코드 이런 거 써서 뭐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런 페리티 코드? 페리티는 많이 하죠. 페리티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속한 채널 코딩.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고 에러 디텍션 코드가 있는데 에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만 판단해서 만약에 에러가 일어났으면 다시 보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코드가 있고 에러가 일어난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알아서 고치는 코드가 있어요. 그 에러 커렉팅 코드, 에러 디텍션 코드, 에러 커렉션 코드. 어쨌든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잘 보내는 릴라이어블이나 신뢰도가 있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전송하는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보를 보낼 때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레퍼티션 코드 얘기했는데 레퍼티션 제가 무서운데 죽을 때까지 계속 가만히 얘기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알아듣겠지. 그건 좀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알아듣겠죠.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속 얘기하다 죽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엉망일 거고 그건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면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 내가 할 말 많은데 가지만 돼. 가지만 돼. 가 하고 죽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정확히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채널 커피시티가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커피시티는 이게 또 아까 말한 유튜브 인포메이션이 나와서 참 신기한데 채널 커피시티는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 아까 초중고대 대학원이 있었잖아요. 바이너리 비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바이너리 요 한 비트 보낼 때 몇 명치 신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한 명은 못 보내겠죠. 바이너리로 하니까. 가짓수가 다섯 개.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값을 보낼 거고. 비트 한 두 개, 아까 두 개나 세 개 써야 되잖아요. 두 개나 세 개 써야 하나 보내니까 한 3분의 1보다 작은 거 2분의 1보다 작은 거 2분의 1, 3분의 1 잘 모르겠네.
뭐 그런 값들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상대에서 세 개쯤 보내야 한 명 더 딱 보내는 거. 두 개 가지고는 모자라. 세 개쯤 보내면 넉넉하고 그런 거. 속도가 0.3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론 쪽이 한계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세 개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론적인 한계치가 그렇다.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노이즈가 있으면 아까 앞에서 소스코드 한 것처럼 하면은 다 망가져요. 너무 합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손상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0에서 001, 오라고 우주가 나서 001 받았어요. 그럼 달라지죠. 끝났잖아요. 절대로 얘였다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채널 코딩에서는 그걸 복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 가정했을 때 최대 정보 보내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거 계산하는 건데, 그냥 계산 좀 무시하고 보면은 이런 채널이 있어요. 어떤 채널이냐면 0과 1을 보냈는데 얘가 그대로 0이거나 1로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고 BSC인데, 근데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0에서 이렇게 넘어갈 확률, 1에서 넘어갈 확률이 P로 같다는 거.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넘어갈 확률이 높은 시메트릭. 그런 확률, 그런 채널에서의 위치얼 인포메이션이 엔트로피랑 관련돼. 어떤 엔트로피냐면 요 넘어갈 확률 P가 있잖아요. 그 P에 대한 엔트로피랑 이렇게 관련있고, 채널 캐패시티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최대값이라서 1-HP가 그 앞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했는데,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저기 아규먼트로 있는 P는 X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0의 인풋이 있잖아요. 인풋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봤자 얘보다 작다 했는데 캐피시티 맥시멈 값은 저렇게 크다는 거고. 계산한 한 가지예요. 근데 채널 된 게 많아요. 되게 많고, 흔한 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는 AWGN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어디티브 와이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인데, 와이 가우시안 노이즈 많이 쓰죠. 한 번씩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와이 가우시안 노이즈.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동일한 그런 랜덤 비어리블의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더해지면은 그 합은 갑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되기 때문에 갑시안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그런 노이즈도 많고, 물론 채널이 굉장히 복잡해서 안 그런 거 간단하면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채널에 대해서 QPCT가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채널 코딩 띄어렘. 이게, 지금 정확히 이거랑 어떤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채널이 하는 일이. 채널이 채널 캐피시티를 계산하고, 뭐, 채널 코딩 띄어렘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속도가 C다. 아까 말한 캐피시티만큼 우리가 정보를 빨리 전송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에러를 0으로 보내는지, 에러 안 일어나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속도의 어퍼바운드가 채널 커피시티 속도예요. 정확도는 0, 뭐 완전히 다 맞게. 그리고 이거 10을 보면 코드의 레이트인데, 코드의 레이트가 보면 M은 우리가 나타내는 가짓수. 초중고대 대학원이면 5개잖아. 5개. 로그 5. N은 코드워드 기. 3짜리 쓰면 3. 3개 가지고 로그 5. 그러니까 로그 5면은 사실, 로그를 왜 취하냐면은, 5라고 해서 정보가 5개, 5비트다가 아니라, 3비트가 안 되는 정보죠. 0부, 3비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8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크기를 말할 때 8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을 얘기해요. 로그가 있는 3비트 정보를 우리가 몇 개의 코드 모두 길이를 가지고 빠르게 보낼 수 있을까가 있고 그거의 퍼포먼스가 해양 커피시티인데 90년대나 2000년대까지 캐피시티를 어치빙하는 코드는 없었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물론 있었어요. 랜덤 코드가 있어서 우리가 랜덤하게 아무렇게 만들어요. 진짜 코드워드를 만드는 방법을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넣어요. 막 때려넣으면 그 중에 어느 놈은 캐피시티만큼 나온다 이거거든요. 랜덤 코딩 디어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긴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너무 많고 그걸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아리칸이라는 사람은 쿠키시인데 컨스트럭티브하게 캐피시티 업치빙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코드는 좀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뭔가 아시는 게 좀 이게 이름이 폴라 코드인데 이분이 만드신 코드가 폴라 코드인데 그 얘기로 좀 마무리하면은 정보를 인풋이 여기 있고 아웃풋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을 막 더해요. 어떤 거 더하고 여기 퍼뮤테이션 하는 거 직진하고 얘는 꺾어가고 또 더해요. 또 하고 뭔가 W라는 걸 통과를 해요. 얘는 채널인데 통과해서 아웃풋이 딱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비트 4개가 겪는 채널 상황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보가 유지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런 비트들이 늘어나고 이분이 제안한 방법을 쓰면은 그 채널의 캐피시티가 각각의 비트가 겪는 채널의 캐피시티가 어떤 애는 1로 수렴하고 어떤 애는 0으로 수렴하고 물론 중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새까맣게 새파랗게 여기 막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나 1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0이나 1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되게 캐피시티가 채널마다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그렇게 했을 때 뭘 하냐면 우리가 비트 4개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얘는 캐피시티가 작아. 얘는 캐피시티가 커요. 그럼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뭐 이런 질문 하면 뭘 쓸까요? 얘는 캐피시티가 작고 얘는 커요. 뭘 쓸까요? 위에 있는 거 쓸까요? 아래 있는 거 쓸까요? 네? 캐피시티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잖아요.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큰 게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밑에 있는 게 좋아하는지 아래 위에 있는 게 좋은지는 밑에 있는 게 좋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15m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밑에 있는 애들이 좋은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좋은 거야. 무조건 그런 거 아니고 약간 물론 되는 게 있지만 저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좋은 쪽에 속해요. 걔네들을 골라서 잘 골라서 쓰면 하나 커피시티 어치브 한다 이거 그런 얘기고요.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히 뭔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확률 분포를 정확히 알 때 맞출 수 있는 클래스파이어라고 하고 베이직? 베이직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 베이직 클래스파이어 같은 걸 구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현을 한 거예요. 뭐 컨디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아, 랜덤 넘버 디스트리뷰션이 뭐 가우시안이 실제로 뭐 아니 로까지 뭐 다른 경우는 뭐 옵티메이션을 준다든지 물론 이제 수학적이고 현실이 수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스트럭티브하게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는 굉장한 발견.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크게 두 가지 축이 코딩 티어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어요. 코딩 티어리에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뭐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픽 코딩이 있었는데 소스 코딩은 퍼포먼 코드로 풀렸고 채널 코딩은 콜라 코드로 풀린 거 말했어요. 물론 들어가면 또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큰 빅 프로블럼 두 가지가 풀린 거 대단한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소스코딩, 채널코딩은 뭐 직접 쓰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